넝이 여기 등까지 올라오더라고요. 어, 어디서 똥냄새 나니? 응가 갈러 가자. 갔다. 대참사. 안녕하세요, 미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바로 짜잔, 리베로 기저귀인데요. 이 리베로 기저귀는 제가 첫째 때부터 계속 사용을 해와서 거의 5년째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리베로 기저귀 중에서도 짜잔! 팬티 기저귀입니다. 여러분, 기저귀 구매하실 때 어떤 거 가장 먼저 보세요? 저는 이제 흡수력 그리고 착용감을 봐요. 근데 이 착용감을 제가 직접 착용해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타사 기저귀 중에 이렇게 밴딩으로 뗐다 붙였다 할 수 있고 팬티로도 입을 수 있는 기저귀들이 있어요. 그 기저귀를 썼더니 아이들이 여기 옆구리 부분이 착색이 되더라고요, 아파하고.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런가 했더니 여기 까슬이 보드리 부분이 애들이 움직이다 보면 이게 튀어나와서 살갗에 닿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이제 이렇게 리베로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죠.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리베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밴이 굉장히 넓게 되어 있어요. 일반 다른 팬티 기저귀보다도 이렇게 짧지가 않고 되게 높아요, 여기 밴드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 밴딩되는 부분이 너무 높아서 변을 보거나 소변을 보거나 아주 많은 양의 어떤 그런 용변을 봤을 때도 여기 넘치지 않는 이렇게 높이가, 지금 자세히 보시면, 자, 기저귀 뒤집어 볼게요. 여기가 기저귀가 여기서 끝나요, 패드가. 근데 여기 위에 밴딩이 더 있죠. 이렇게 밴딩이 되게 길게 있어요. 아이들 엉덩이는 아마 여기까지일 거예요. 그래서 길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변을 보고 애들이 막 움직이고 앉아있고 누워있고 난리가 나요. 그럴 때 변이 밖으로 새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가 짧으면, 여러분 알죠? 대참상. 넝이 여기 등까지 올라오더라고요. 막 애들이 비비고 그러면. 저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고 하다가 어디서 똥냄새 나네, 응가 갈러 가자, 갔다.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리베로는 단 한 번도 저는 변이 세본 적이 없어요. 루나가 정말 많이 먹고 정말 많이 싸는 편이에요. 근데도 변이 이 밖으로 튀어나온 적은 없어요. 그리고 소변도, 여러분, 여기 팬티에서 여기 허벅지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소변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한 번 더 있어요. 다른 팬티 기저귀도 마찬가지겠지만 요거도 여기 앞부분을 잡아주는데요. 요게 진짜 이 신초등학생 보세요. 여기 짧죠? 쭉 이만큼 늘어나요. 요게 잘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이 불편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너무 쫀쫀하면 여러분 아이들이 또 쫄려요. 그래서 아파. 그리고 자국이 나와요, 벗겼을 때. 근데 요 기저귀는 벗겼을 때 자국도 남지 않고, 또 이 흡수층을 보시면 여기 선 보이세요? 여기 선이 있어서 3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소변을 많이 누잖아요? 그러면은 루나가 소변을 많이 누면 그때 기저귀 갈 때 보면 여기가 3단으로 뿍뿍뿍 이렇게 올라왔을 때 있어요. 이 디자인도 되게 귀엽거든요? 보시면 여기 무당벌레랑 나뭇잎. 무당벌레는 진짜 자주 등장해요, 리베로 디자인에서. 그다음에 여기는 청설문지 다람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애가 다 도토리를 들고 있어요. 작년에는 리미티드인지 뭔지에서 호피 모양도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귀여워서 제가 이제 호피 모양을 사서 이제 입혔거든요. 이제 그러고 다 빨개 벗겨가지고 찍었는데 진짜 모글리처럼 사진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한참 활동력이 많고 움직이기 좋아하고 아이들이 막 돌아다니기 좋아하는 시기예요. 그럴 시기에는 기저귀를 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주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은. 엄마가 기저귀를 가려고 잠깐 누워보자, 눕는 게 어딨어. 이미 이렇게 하고 있어. 빠르게 입히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눕혀서 이렇게 쑥쑥 팔을 먼저 집어넣어요. 그리고 다리를 잡아서 쑥 빼요. 그럼 발이 이렇게 밖으로 나와. 그 다음에 여기를 잡고 쑥 올려줘요. 그러면은 빠르게 입혀지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렇게 대충 입히더라도 이렇게 안에 샘방지가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새는 일이 거의 없고, 내가 아예 없다라고 하기에는 혹시나 누군가는 썼을 때 샜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만약에 100번을 썼으면 100번 중에 한 번 샜을까? 일단 최근 몇 개월 동안은 한 번도 쓴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 정말 강추하고, 또 이게 소재가 또 되게 중요하잖아요. 화학 성분 이런 거 진짜 중요하잖아요.
어른들도 생리대를 화학 성분이 들어간 것들을 쓰면 생리통이 되게 심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막 천연 성분 이런 걸 되게 많이 따지잖아요. 근데 요게 이 리베로 같은 경우에는 천연 기저귀예요. 아이들 특히 여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기저귀 아무거나 쓰시면 안 돼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사용했던 그 기저귀가 어떤 기저귀냐에 따라서 성인이 됐을 때 이 자국 쪽에 어떤 그런 병을 유발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저귀 선택이 정말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 5년째 첫째, 둘째 딸 모두 잘 키워주고 있는 이 리베로 기저귀 너무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올리는 영상이 광고 영상. 안녕! 아 맞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